내가 생각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중증인 것 같아. 환청, 환각 증세도 있는 것 같고 안정에서 진료받자. 심해졌으면 치료 더 받으면 되고 입원 필요하면 입원하면 되고 내가 고쳐줄게 남궁선. 저 우울증 아니에요 셰프님. 네가 어떻게 내가 의사야? 제정신 아닌 사람이 나 제정신 아니오 하는 거 봤어? 일단 들어가. 일단 들어가서 진료 받아. 아 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셰프.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셰프. 저는 2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. 할머니는 무당이고 저한테도 그 피가 흐르고 제 눈에는 귀신이 보이고 이게 제 현실이에요. 저는요, 저는 살면서 정말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버텼다고요. 정말 죄송해요. 남궁선. 왜? 또 무슨 일인데? 남궁선 내 말 잘 들어. 너 저번에 사고 당할 뻔한 거. 야, 남궁선. 그래, 네 말이 맞다고 치자. 너는 좀 특이한 애고 귀신이 보여. 그럴 수도 있어. 왜? 세상에는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으니까. 근데 그래도 내가 여태껏 봤던 네가 아니라고 난 못 믿겠어. 그 귀신인가 뭔가 뭐 그 멋있게 그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선 난 못 믿겠다. 아니 안 믿어 절대. 내가 다 얘기했어 셰프한테. 왜? 뭐? 왜? 싫어서. 채비 언니랑 나랑 헷갈려 하는 거 이제 싫어. 뭐라는 거야? 여기 와 있어요. 저번에 말씀드린 그 귀신님이요. 여기 와 있다고요. 어? 이게 진짜 끝까지. 아